조광현이랑 키치오즈랑 이미 화해했다고 봅니다. 아니 야 거기서 네. 했지 팀 선택에서 했지. 아 그렇죠. 거기서 사실 그레이 노마랑 코코랑 어. 가죠. 근데 이게 그렇죠. 무대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니가 PPR 들어갔잖아요 차. 어.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신스인가 누가 어 안에 생각보다 큰데요 이러는데. 오 나름 큰데요 엄청 아내가. 불하다. 미니는 안 큽니다. 태버랑 머드가 첫 번째 라운드인데 야야 시작 전에 태버가 또 랩으로 재밌게 붙어봅시다 딱 요런 인터뷰로 깔렸었나 그랬는데 랩으로 재밌게 한번 붙어봅시다 랩을 안 하죠. 태버는 사실 그동안 계속 노래를 해왔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할지 되게 걱정 반 기대 반이었는데 역시나 자기 스타일대로 합니다. 임팩트는 생각보다 조금 너무 약했다. 맞아요. 그리고 뭐 태버의 가사 중에 뭐 또 괜찮았던 것 같고 그거는 뭐 대부분 알겠지만 이제 쇼미식스 프로듀스 사이퍼의 딘 부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괜찮은 남자도 입을 수 있어 여기 미니스컬 이게 참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남자도 입을 수 있으면 여자만 입어야 되는 건가? 그리고 참고로 요 가사는 쇼미식스에서 영비랑 네스랑 가사 중에 다리는 이뻐 입혀줘야 될 것 같아요 미니스컬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아 그래? 그런 가사 좀 약간 인용한 것 같고 그리고 태버가 싱하형을 가져와요. 한창 유행했었죠. 엄청 유행했었는데 되게 옛날이에요. 얼굴이 보니엔 그냥 랩하는 싱하형. 근데 머지 스튜던트가 모른다고 하면서 누구지? 아 비와 이거 누군지 알아? 모르겠어 잘. 아 우리 세대는 잘 몰라가지고 세대 차이 나네. 누구지? 내가 보기엔 안다. 어 그 정도 안 돼. 그 되게 오랜만에 봤어 근데. 근데 맞아요. 무대할 때 그 표정이 실제로 나오긴 하더라고. 어 나올 때가 있어. 그리고 이제 세금 무령 모두 축제. 어? 아직 코스튬 중인 거니? 이런 가사들을 그래도 하는데 이런 게 그래도 그나마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재치 있게 깐다고 깐 거지만 싱잉으로 해버리니까 강조를 하기가 좀 힘들다는 느낌을 받았어. 그 랩으로 해서 황지상처럼 막 빵 갈기면서 했으면은 나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이 확실히 조금 아쉬웠고. 그와 중에 좋았던 거는 뭐 예전에 김동민이 했던 것처럼 뭐 다른 발음 차게 때문에 가름 내 한국말은 내게 색다름 반박신이 말이 맞음 내가 이런 말 한다고 보수적인 부모님은 한숨 그런 거는 듣기는 좋았는데 디스배틀에서는 임팩트가 크게 없었다. 맞아요. 다음 머드로 넘어가면 일단 머드는 잘했습니다. 가사 네. 중에 이제 딘이 좀 앨범을 안 내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딘을 까는 거다 사실상. 그렇지. 아니 머드는 상당히 많은 사람을 깠습니다. 코쿤도 까고 개코도 깠어요. 아니 근데 선을 넘었어요. 이거는 정말 하면 안 된다. 왜냐면 저도 이제 모발이 슬슬 얇아지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이거는 선 넘었다. 실제로 DC 탈모겔에 머드 누구냐는 글이 한 20-30개가 올라왔어요. 아 진짜로? 광역 디스를 해버렸습니다. 저는 근데 딱 이것만 말할게요. 머드 더 스튜던트는 28살부터 탈모가 진행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탈모 이씨. 그리고 머드가 인트로에 태보를 가져와요. 조혜련의 다이어트 비디오. 자 조혜련의 다이어트 비디오 탄탄은 바로 태보입니다. 저한테 태보를 줬어요. 아니 그게 태보를 아는데 싱하형을 모르는 건 말이 안 된다. 어 그러네. 조혜련을 아는데. 근데 이게 태보인지 몰라도 되게 웃길 것 같긴 해요. 아니 약 올리기에 최적화돼 있어. 아니 막 안무하면서 조혜련 목소리가 진짜 킹받아요. 맞아. 다른 인트로 넣은 거 중에 제일 좋았다 일단은.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인트로 넣은 거 중에 제일 좋은 건 지구인이었어요. 아 맞다. 와 그걸 까먹고 있었다. 아무튼 아무튼 가사 중에 앨범 내고 안 나간 컨텐츠가 없더라 근데 하도 왔더니 쇼미를 나왔지 싱어가. 아 난 태보가 그냥 갑작스럽게 빵 혜성처럼 등장한 줄 알았는데 여러 노력을 많이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되게 의외였고 그랬고 나 래퍼도 래퍼가 궁금해 얘 노잼이라 조회수 안 나와 나 쟤랑 붙을래 라는 가사가 있어요. 제가 조광일이죠. 그렇죠. 네, 조광일이 딱 옆에 한 명만 있었으니까. 근데 원래는 대중의 시선을 전혀 안 쓰고 남이 싫어해도 자기를 할 거 하던 예술가가 조회수 얘기를 할 줄은 몰랐어요. 그렇죠. 조회수 얘기는 이제 뭐 10의 놈이 진짜 찰졌었는데 뭐. 아 뒤지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한 명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기득극 제끼고 디스전까지 왔는데 상대가 임팩트가 백만 제종이 깨지겠구만. 부질없다 다와의 가위말고.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좋아요. 코미디 나치고 계속 개그맨 코콘 대고 내 배꼽 이러니 망하지 개
프로듀서까지 그것 두 명 다 개코가고 코쿤가고. 근데 그 정도면 칭찬 아닌가? 아 칭찬이긴 해. 코쿤은 칭찬이라고 봐야죠.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 코쿤은 속으로 기분이 좋았다에 모든 걸 겁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신스랑 지구인입니다. 신스인. 신스 비트가 프로듀서 바이 노량진 수산시장이라고 돼 있는데 오! 실제로 노량진 수산시장이라는 네임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있나? 실제로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인데 비트도 찍나?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어, 편견 가지지 말자고요. 저는요. 일단 먼저 말씀드릴 거는 신스가 너무 매력 있는 캐릭터다. 갈수록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 저도 갈수록 점점 더 매력이 있어지는 것 같아요. 어, 그 인간적인 매력이 상당히 있고 외모도 어 괜찮습니다. 갑자기 그... 고백했네요. 네. 신스 가사 중에 하! 뭐 개봉박두네 광기 이런 가사가 있는데 그거 이제 쇼미포 음원 미션에서 지구인의 가사를 인용했어요. 아, 개봉박두네 광기 고고 가사 인용을 했다. 어... 근데 진짜 이런 거 아는 거 저 대단하지 않아요? 이게 쇼미충의 장점이다. 진짜 대박이네요. 어. 나는 지구인을 좋아하는데도 그걸 몰랐네. 이런 디테일이 알게 되면 보는 재미가 있으니까. 그렇죠. 아주 쓸만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스는 컨셉을 완벽하게 잡고 시작한 게 진지하거나 세게 가는 것보다 웃으면서 재치 있게 가겠다. 그게 맞아. 약 올리는 걸로 가겠다. 그게 내 취향이기도 하고 임팩트 주긴 좋은 것 같아. 근데 오징어는 처음에 하길래 아 별로다. 그러니까 탄육이 안 들어갈 것 같다. 아 그래서 자꾸 타는 냄새가 나가지고 오징어 타는 냄새가 자꾸 나는 것 같아가지고 오징어를 한 번 더 태워볼게요. 근데 뭐 준비했잖아. 그 가운데 얼굴 아 그거. 와 이거 타격 존나 세게 들어갈 것 같다. 아 기분이 되게 나쁠 것 같아. 아니, 그거는 수치심 유발이야. 어, 그렇지 그렇지. 어. 수치스러운 거지. 오징어까지 가져왔어 심지어. 거긴 누구를 갖다 놔도 사실 존봇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 쇼미에서 잘생긴 두 명이 아니고 그냥 대한민국에서 잘생긴 쪽이니까. 그레이는 개존잘. 그렇지. 대존잘. 그리고 이제 가사를 보면 프로듀서와의 라임을 맞춘 거. 아 정말 저건 센스 있었다. 그리고 이제 리듬 파워가 인천 샤라웃하는 대표적인 뮤지션이잖아요. 홍보대사도 했었나 그러고 인천 전자랜드 농구팀이 있을 때 공연도 자주 오고 그랬어요. 아 그래.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 색깔을 역이용해서 매우 좋은 아이디어죠. 나 이런 게 참 센스가 있고. 인천 앞바다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인천 뒷바다. 인천 엄마다. 양혜열식의 유머예요. 더럽게 재미없죠? 아니요. 전 양혜열식이란 게 없습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예. 네 때와 나랑 깜부할래. 오징어 게임으로 하고 옷도 핑크로 입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완성도를 확 높였다. 그리고 또 끼도 있어. 또 잘해. 아 있어요. 그래서 코쿤이 진짜로 주인공이 될 수도 있겠구나. 초반에 이찬가 보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 근데 디스배틀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신스는 확실히 강한 포텐이 있다. 개인적으로 성지가 될 수 있게 예언 하나 할게요. 2022년 3월이 오기 전까지 신스 VMC 입단한다에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2월 28일까지. 2월 28일까지. 같이 VMC 입단. 약간 예언이라기에는 약간 쉬운. 왜냐면 거기서 앨범 내줬잖아.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지구인을 가자면 전 소리 내서 웃었어요. 존나 웃겨가지고. 맞아. 너란 애를 알게 되고 또 알아가면서 까도 매력이 넘치는 뭐 약간 양파 같은 여자. 나도 좋아하게 된 것 같다. 내가 보기에 지구인은 어떤 시트콤의 카메오로 나와도 될 것 같아. 아니 진짜 스케치북 한번 넘기고 그 표정이 존나 웃긴 거야. 나도 빵 터진 거 중에 하나야. 아, 그 러브 액츄얼리를 썼다는 거는 정말 잘한 거였고. 와 진짜 저거 끝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했는데 미련아 사랑한다. 안경 써요 빨리. 아, 내가 안경을 쓰면 잘 안 보여가지고. 아 미련이 아니고 수진이네. 비트 주세요. 미란이로 딱 한 게 진짜 센스가 있었고. 아 러브 액츄얼리 영화 안 보신 분들 있으면 꼭 보세요. 굉장히 좋았네요. 아 영화. 그래 나는 이럴 줄 알았어. 안 보신 분 있으면 구독 당장 취소하세요. 사실 뭐 내용들은 일반적인 내용들이어서 끝나고 나서 염따가 그런 말을 해요. 인트로는 좋았는데 정작 그 디스가 좀 별로였어. 그 표현이 그냥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맞아 맞아. 인트로는 좋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 좋았고 근데
랩은 진짜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인트로는 쇼미나노를 따지면은 스카이민혁급이었다. 안녕하세요, 스카이민혁 셰프입니다. 오늘은 성질이 사납다고 유명한 문대지를 요리해 볼 건데요. 그 이상이야. 나는 너무 그 이상이었어. 개 웃겼어요, 진짜. 결국 신스가 이기고. 신스가 잘하긴 했어. 맞아요. 진짜 잘했어. 아 근데 이거 평타만 쳤어도 지구인이 이겼을 텐데 너무 웃겨서. 근데 소재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그래서 불리한 싸움이었다 처음부터. 맞아요, 맞아요. 난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 넘어가면은 이제 아우리고트 대 비오를 하는데 김진표가 둘 다 뭐 핫하잖아요. 뭐 이런 멘트를 하는데 핫한 거에 장사 없죠라는 말을 해. 핫한 거에 또 장사 없죠. 김진표도 이제 장사꾼이 다 됐다. 자, 아우리고트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우리고트랑 덤미스랑 1대1 배틀 다룰 때 저 한마디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우리고트가 2차랑 이번 무대랑 조금 다르게 느꼈던 점은 물론 비트의 분위기와 맞춰서 한 거겠지만 좀 더 긁는 낮은 톤을 내고 좀 더 깨끗하고 날카로운 톤이 그냥 맛살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평소에도. 그래서 오늘도 한마디도 안 나갈 것 같아서 진짜 나갈 수 있게 진짜 한마디만 준비했거든요. 미리 나한테 얘기하고 하면 안 돼? 너무 별로다. 아 미친놈들. 아 진심이에요. 뭐 안 나가. 그러면 나갈 수 있게. 디스전 한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아쉬웠다. 오케이. 아우리 고트는. 좋았어. 나왔어. 이건 나왔고. 아, 족 뿌렸다. 그거는 만족이 안 돼. 충족이 안 돼. 유격 조교 차림으로 와서 그것도 디지털이 아니고 깨구리를 입고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잘하면은 되겠다 싶었는데 맞아. 내가 되게 기대를 했거든. 도입에서 비오 기상하는데 좋았다. 비오 기상. 그리고 비오로 가면 비오가 생각보다 되게 악바리 같은 그런 느낌이 나오더라고. 이런 걸 하면서 비오가 이제 시작할 때 매 하는데 염소 성대모사 근래 본 사람 중에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정말 염소 같았어. 잘했습니다. 가사 중에 좀 재밌었던 거는 너 호미들 타이피트에다가 맨날 랩 연습을 뒤지게 한다던데. 맞아? 아니야? 아니면 말고 조금은 찔리지 너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수치스럽게 만드는 가사잖아. 그렇죠. 같이 컨텐츠 하나 찍었잖아. 각각 멘토 호미들의 멘토는 코쿤, 아우리고트 멘토는 제이팍 해가지고 노래도 냈어요. 근데 이제 호미들은 엄청 떠서 엄청 잘 됐고 아우리고트는 노력한 거에 비해서는 많이 안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이러고를 라임을 맞추는데 열받게 잘했지 않나. 적절하게 원색적 비난도 아니고. 비오는 예. 전반적으로 너무 잘했다. 디스 배틀은 이렇게 하는 거다 이거를 베이식한테 거의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베이식한테 보여줘 갑자기. 그리고 비오가 생각보다는 다른 디스랩보다는 타이트한 편이었거든. 근데 그거를 강조해서 잘 살렸기 때문에 귀에 쏙쏙 다 들어왔어. 맞아요. 야 우리 곧 본선이 래서나 커다란 놈 좀 잡고 갈랬더니 갑자기 얘가 왜 튀어나와. 어디를 죽이고 어디를 살려야 되는지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 어떤 컨셉으로 어떻게 랩을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너무 좋아요. 이거는 당연히 비오가 이기는 게 맞고 이거는 아우리고트가 완벽하게 했어도 비오가 이겼을 거라고 무조건 생각을 하고. 다음은 조강일 대 아논딜라이트. 조강일 도입부가 난 몰라. 이게 키치언니 디스곡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난 몰라. 난 몰라. 그 위에서 보는 키치오즈가 기분 좋았을 것 같다. 와 개좋지. 가사 중에 이런 가사도 있었어. 맞아.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광일이랑 키치오즈랑 이미 화해했다고 봅니다. 아니 야 거기서 했지. 팀 선택에서 했지. 아 그렇죠. 누구 남았지? 형 인사할 거예요? 해야지. 아 진짜? 같은 팀인데 박수로 맞이해줘야지. 이 그림 나올 줄 몰랐어요. 어떤 그림이든 재밌게 하시죠. 거기서 사실 입만 안 맞췄지 다 했어. 오케이. 그리고 그 곽곽곽곽 광이라 미미미미 미안해가 당시에도 이거 라이브는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라이브로 너무 잘하더라고요. 임팩트 면에서는 쩔었는데 디스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아쉬운 무대였어요. 조광일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빠른 걸 했고 딜리버리는 그만큼 떨어졌고. 그렇죠. 이거는 어쩔 수 없어. 반비례야. 그렇죠, 그렇죠. 잘하는 걸 보여줬지만 잘하는 건 딴 데서도 보여줄 수 있고 잘 보여줘 왔고 그렇기 때문에 디스전으로서의 임팩트는 크지 않았다. 맞아요, 맞아요. 아논딜라이트로 가면 너무 잘했어요. 아논딜라이트 가사 중에 아마 10년 뒤에도 고개 사관이 대표곡 이런 라인이 있는데 그거 이제 컨트롤 비트
비트 대전 당시에 개코가 이센스한테 했던 I can control you의 가사에 이라는 가사가 있는데 아, 맞아, 맞아, 그거는 맞아. 인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광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벤트도 있었다며 야 래퍼가 랩이 얼마나 안 들리면 광고 듣고 가사 맞추는 게 이벤트냐 나 같은 쪽팔려 못해 이거는 진짜 열받는 거거든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너가 진짜 래퍼로서 가는 행보가 고작 그거야?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모든 관리하는 래퍼 조망해 되고 싶지 아웃사이더 라는 가사도 있어요 사실 아웃사이더랑 엮는 것도 내색은 안 하지만 나는 열받을 것 같거든 짜증날 것 같아요 아웃사이더가 좀 불쌍해 이맘때쯤이면 그러니까 어디서든 경솔아 한 번만 해줘요 경솔아 뭐예요? 너 경솔했어 아넌딜라이트 너무 잘했다 아넌딜라이트가 이긴 게 좀 당연했다 조광일 좀 아쉬웠기 때문에 네, 디스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누가 떨어지죠? 아우리엘 고트가 떨어지지. 아, 아우리엘 고트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사실 너무나 합리적인 명분을 줬잖아요. 가사를 틀렸다는 거니까. 그래서 뭐 요긴 이견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디스전이 끝나고 다시 만나서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CD는 거의 간직하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팬이 됐습니다. 아이고야, 아이고. 예, 예. 저희 집에서 같이 팬 됐어요. 저희 소파에서. 아, 그거를 방송의 메인으로 안 내보내는 척하면서 내보냅니다. 그렇죠. 쪼미더머니 편집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네네. 옛날엔 진짜 무슨 뭐 하면서 똥 씹은 표정 막 잡아갖고 왼수처럼 만들었으면 슈퍼비 시절에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코쿤이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단 한 명도 마음에 있는 소리를 쓴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말도 안 되죠 있죠 실제로 컴플렉스일 수 있는 부분을 다 건드렸는데 그렇죠 그리고 본선에 관객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렇죠